지난 5월 서부선 경전철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지난달 22일 서울시의 공식 발표가 있었죠. 20여 년 만에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풀린 셈입니다. 손성애 기자의 보도입니다. 6호선 세전역입니다. 이곳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가려면 40분이 걸리는데요. 2028년부터는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. 서부선 경전철이 생기기 때문인데요. 서부선은 은평 세전역에서 출발해 서울대 입구까지 갑니다. 16.15km 구간에 16개의 정거장이 생깁니다. 신촌과 노량진, 장승배기 등을 지나고 1호선과 2호선 등 기존 5개 지하철 노선과도 연결됩니다. 서부 경전철 사업 계획이 처음으로 나온 건 지난 2000년 서울 서부권과 서남권의 교통격차 문제를 해소하자는 거였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. 사업성이 잘 안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하고 사업성 있는 걸 소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. 지역 주민들은 서부선 건설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. 작년에 진행된 서부선 조기 착공 촉구 서명운동엔 주민 30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. 불만도 좀 있었죠. 된다고 해도 안 되니까.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로 봉계도에 오른 서부선 경전철.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. 기대도 되고 여기가 더 번화될 것 같아서. 편리하잖아요, 일단은요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모로 다양하게 길이 경전철이 들어오면 그 길을 따라서 뭐 신림선도 연결되고 막 그러잖아요. 서부선 경전철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1조 6천억여 원입니다. 민간 사업자 선정 등 공사 준비까지는 3년, 개통은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. 서부선 경전철 외에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, 제2통일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가운데 제일 먼저 확정된 서부선 경전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.